왔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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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신영언니 안녕하세요. 대본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레나 관련해서 딱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요.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셨는데. 너무 하시네. 이런 감정이 숨어있을 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왜 왔냐?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풀 대본을 달라 해도 안 줘. 이 제목이 뭐였지? 아레나 알레나. 실레나 콘텐츠거든요. 어. 또 한 명 또 있다고. 네 명 4명이라고 했는데 또 3명밖에 없어. 근데 없어. 내가 볼 때는 멤버 한 명도 가르친 포지션일 가능성이 커요. 대본이니까 남부러님 한 명 가르칠 때 3명은 붙어야 될 것 같아. 아, 콘텐츠가 날 키워주는 거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누군지. 난 빨리 새로운 사람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새로운 멤버가 누군지 많이 궁금하시죠? 예. 스튜디오로 이동하실까요? 갑시다. 제 생각엔 인플루언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여기 다 뭐 하나 처음에. 와. 웬 면접장이지? 면접장까지 만들었네 이거. 누가 진짜 글쎄 진짜. 마지막 멤버 후보를 모셔보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양복까지 차려주시고. 아, 네. 네.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느낌이 좋네. 안녕하십니까. 서머너즈와 함께 캐스터로서 2차 각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게임 캐스터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머워즈랑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 8월 초쯤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2차 각성을 많이 다 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불인 후 이제 2차 각성 끝나고 풍그리 암그리 중에 어떤 거를 2차 각성 고민 중이긴 한데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차 각성까지? 아, 열정적이다. 아니 근데 람으로 눈에 하트 나가요. 아니 딱 들어올 때부터 목소리가 꽂혔어. 우리랑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럼요. 후보자분께서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A형입니다. 혈액형 뭐게요, 영웅님? O형. 아유, 센스 없네. 호감형이라 했으면 점수 받았을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유. 외관상의 나이도 혹시 파악하실 수 있으신지. 네. 여기 세 명이 있는데 지금. 예. 나이 순으로 혹시 지금 이렇게 아닌가요? 아, 왜냐면 가장 이제 면접을 또 주도하시는 게 약간 리더십이 느껴져서 그런 마이너스 1점.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 요쪽 플러스 되겠죠. 아, 그렇지 그렇지. 플러스 10점. 예. 저기요?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웃었어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제가 올게요? 본인이 면접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웃으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같아요?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 아, 잠깐만요. 이랬습니다. 왜 본인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면접은 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아, 다시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아레나라는 게 서머즈워에서 전략적인 능력을 많이 요하는 콘텐츠거든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신지. 제가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SWC도 좀 챙겨보고 이랬거든요. 중계하시는 최민준 캐스터가 학교 선배시고. 아... 심지어 이제 제가 또 그 캐스팅을 최민준 캐스터한테도 배웠었거든요. 잠깐만요. 예. 결론은 연주를 통해가지고 지금 한번. 예? 아,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연출이에요. 아, 그렇죠. 아, 방금 거는 잊어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장점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비매너 이런 행위들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던 적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싹 고쳤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 선도해야 되지 않나. 올라갈 사람은 매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부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매너를 안 하면은 저 못 올라간다고. 아, 그런 거야. 예. 물론 지금은 그런 비매너 유저들이 높은 점수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는 유저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면 정신이 못 버티기 때문에. 아, 제가 취미가 요가거든요. 요가요? 아, 요가. 그래서 오. 멘탈적인 측면은 항상.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요가를 가보자고. 아, 제가 요즘에 이제 살이 많이 쪄서 다시 시작한 거라. 예? 예전에 그 머리로 물구나무도 서고 했었는데. 머리로 물구나무 서기 좋다. 그거 좋다. 그 정도는, 괜히 또 말을 했네. 그 정도는 지금 안 돼. 아니. 뱉은 거는 해야 돼.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머리. 얄짤 없어요. 제가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이 삼각형 만들어 줘야 되고요. 걸어와야 되는데 지금 무시 너무.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됐으면 방송 사고 날 것 같아요. 네. 열정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까지는 합격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음 면접자도 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면접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진짜 예.
안 끝났어요. 아 진짜 진짜 있네. 근데 나는 뭐 장난삼아 마이너스 이렇게 했지만 진실성이 너무 보이는 거야. 형이 말도 안 되는 거 다 시켰는데 다 하는 거 보고. 이 열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뭘 하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이제 몰래 가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면접자가 왜 면접관 자리에? 네? 제 자리 아닌가요? 제가 저러 가야 되나? 예.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신영! 안녕하십니까? 신영 인사드립니다. 나와. 가, 바꿔. 가. 바로 가면 되나요? 신이야. 문 깔어. 띠리띠띠띠. 안 돼. 자, 일단 반갑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기본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지원자가. 아니요. 예. 아, 화장실 안 가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제 소개 해야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써머러지워 방송하고 있는 BJ 신양입니다. 혈액형이 좀 궁금한데. 아 네. 혈액형은 예. O형입니다. O형이요? 혹시 제 혈액형을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아, 동감형이시네요. 아 여기서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아, 면접을 장난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호감형 그것만 안 하길 바랐는데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면접관님 저 지금 지원자가 댄스 동아리 출신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아 댄스 동아리 출신? 예. 그리고 여기 기재가 돼 있네요? 가장 이제 자신 있는 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춤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오 근데 기대 이상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와 여기서 가산점 제가 드릴게요. 0.5점을 아, 제가 네, 일단은 가산점을 아, 드리고. 너무 짜신 거 아닙니까? 아 불만이신가요? 아 왜냐면 제가 예전에 네, 그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한 면접관 분께 좀 많은 걸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정말 그 경험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면접자님께도 그런 경험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 오늘 정말 잘 만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인의 장단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신협의 장점은 친화력이 우수하다. 단점은 잘 삐진다. 아 잘 삐지신다. 예?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신다면 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예. 뭐 별 거 없을 것 같아요. 별 거 없을 네. 것 같다. 큰 웃음을 네, 수고하셨고요. 네. 네. 그 밖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야자 타임 어때요? 아 야자 타임? 그렇지 그렇지. 대박. 대박? 어? 대박이라고? 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앉아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건방져 보여가지고. 아, 예. 그럼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추면은 앉는 걸 하고 아니면은 벌칙으로 아. 앉았다 일어났다. 어? 아레나를 할 때 공격댁과 방어댁이 있어. 어느 쪽이 더 중요해? 공댁이요. 땡. 둘 다 중요해.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예, 위치로. 앉으면서 공댁, 일어나면서 방댁. 아, 아 좋다 좋다. 다섯 개만 할게요. 하나. 공댁. 둘. 방댁. 하나. 공댁. 둘. 방댁. 하나. 공대. 오케이 네 요 정도로 제가 봐주는 네. 걸로 네. 잠시만요.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잘 삐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오케이. 네.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 요즘 지원자들 뭐 괜찮네요. 근데 앞에 지원자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앞에 지원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이거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점점 이렇게 쌓였다가 저한테 마지막 턴 돌리시면 진짜 지금 악에 받쳐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아유, 아유, 좀 늦었습니다. 람브로 나와. 나야? 면접이 있었잖아요. 예. 네, 람브로라는 지원자를 보기로 했는데. 아, 접니까? 이상하게 꿈에서 예. 여기 면접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그 꿈 꾸셨어? 저도 네, 꿨는데? 거기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어요. 저는 요가까지 네.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제일 안쓰러운 거 양홍님 아니야? 예. 돌아가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이제.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그렇죠. 중국어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니하오 니취 파로마. 이거지 람브로 이제 뿌잉뿌잉 찡뽀뽀. 어, 먼저 해. 예,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못할 것 같거든요, 왠지. 면접관님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하세요. 아니, 혹시
남을 괴롭히는 취미 이런 건 없으시죠? 예. 남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조금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멋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을 괴롭히고 이런 인성을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 예? 되게 길었는데 결국에 나 괴롭히지 마라. 잘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 난처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한데 차린 건 없지만 3명 중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면 1위부터 3위까지 이야. 공동순위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1위는 우리 신기영. 네. 이유를 들어볼까요? 딱 관상이 예. 잘 삐지게 생겼어요. 관상학적으로? 관상을 제대로 보시네. 그렇지. 네. 2위는 면접관님. 합격! 여기 계신 분은 조만간 또 이렇게 위치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딱히 기분이 크게 안 나쁘실 것 같아서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네요. 예.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좋은 점수를 주시네요. 예. 전 잘 드릴게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장기 있을까요? 앞선 지원자의 그런 춤을 이길 만한 나의 뭔가 이런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춤을 예, 람브러니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예, 듣겠습니다. 양훈님. 예. 나와. 나와. 나 바꿔. 가.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60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서머즈워 최고의 스트리머. 잠깐. 최고의 스트리머 빼고 다시. 3등 스트리머. 그리고 준비된 제4의 멤버. 취업 준비생. 심양훈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울산 광역시 출신으로서 현재 나이는 96년생 청년입니다. 예. 아니 저 사람은 이야. 그냥 다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예. 거기다가 지금 울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연 지연이거든요. 그렇죠. 노리고 말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요즘 지원을 할 때 이제 학연 지연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 출신 중학교, 출신 고등학교는 일부러 공란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거 근데 뭐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신인이 면접관님이 많이 더워하시는데 어떻게? 부채 있으면 제가 부채 어? 예. 아니야. 부채. 자 시원하십니까? 예. 아니 이거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심양옥님이 다양한 장기를 갖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3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노래 먼저 들어볼까요? 다음에. 다음에요. 이 다음에요. 춤을 보고 싶은데 나는 춤을. 일어나기 전에 내가 여리여리 잠깐 그렇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요 똑같이. 연접이 저만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 괜찮습니다. 예 감동입니다. 완벽한 준비성. 예, 오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면접자로서도 이미 해봤고 면접관으로서도 이미 봤는데 자기가 서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시선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처음 느꼈고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희 오늘 면접하면서 좀 많이 좀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예, 좋네요. 저는 이제 심영웅님을 제가 꿈에서 봤을 때 모습과 네. 지금의 모습이 너무 상반돼서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자리에 가면 다 저렇게 되나봐요. 그런가 봐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님 많이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네. 대본도 안 주고 예. 경기 해보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촬영에서는 실내나 실력 검증을 해볼 예정이에요 실력 검증? 큰일이네 근데 여기서 진짜로 제가 1위를 하잖아요? 아니, 큰일 납니다 아니 꿈이 크시네 아 꿈은 크게 가져요 서브로 조언은 단기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완을 새벽부터 찍죠 그냥? 어쨌든 그래도 다사다난했지만 오늘로 1화를 맞이한 신개념 대환장 우당탕탕 실내나 도전기 아레나 알레나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레나! 아레나! 파이팅!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